마지막에도 있었고요. 지난 시간에도 쌤이 얘기를 해줬었어. 자, 일단 오목과 볼록이 뭐냐? 이건 우리 중3때부터 많이 했었으니까 이거는 있을 거야. 자, 우리가 곡선이 아래로 볼록하다, 위로 오목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건 잘 안 씁니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생긴 애는 아래로 볼록해요라고 우리가 중3때부터 얘기했었고, 이렇게 생긴 애는 위로 볼록이라고 중3때부터 얘기를 했었어. 그래서 아래로 볼록한 애는 일단 선을 그었을 때 그 PQ보다 항상 곡선의 부분이 아래쪽에 있으면 아래로 볼록이라고 하고 위쪽에 있으면 위로 볼록이라고 한다라는 그냥 용어를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자, 우리 이제 곡선의 오목과 볼록을 판정할 때 지난 시간에 실적 얘기했었는데, 이계도 함수가 0보다 크면, 어떤 FS가 어떤 구간에서 이계도 함수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이 구간에서 아래로 볼록하다는 얘기다. 그 다음에 이계도 함수가 0보다 작으면 이 구간에서는 위로 볼록하다는 얘기다. 자, 일단 제일 이해하기 쉬운 다항함수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우리 다항함수 3차함수가 이렇게 있었어. 자, 얘가 y는 fx였어. 자, 얘 도함수를 그릴 거거든요. 자, 도함수는 모양이 중요하지 않다. 도함수는 부호 변화가 중요했었다. 자, 우리가 도함수가 얘 극대에서 0이 되는 거 알고 극소에서 0이 됐던 거 다 기억나죠? 그래서 도함수를 그리면 여기 x축이 있고요. 최고 차이계에서 양수니까 위로 올라가니까 도함수도 위로 올라가는 이차함수의 형태여서 이렇게 됐었다. 자, 그래서 얘는 뭐야? y는 f 프라임 x야. 자, 도함수는 모양이 안 중요했었어. 도함수가 양수라는 거는 이 구간에서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고, 도함수가 음수라는 얘기는 원함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고, 도함수가 양수라는 얘기는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였었다. 자, 이제 이계도 함수는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니까 얘의 입장에서 도함수예요. 얘의 입장에서 도함수를 그려보면 또 마찬가지 이 극소를 기준으로 여기에서 x축이 있었고, 이 아이의 도함수니까 얘가 지금 감소하는 구간에서는 도함수가 음수에 있을 거고, 얘가 증가하는 구간에서는 도함수가 양수에 있을 거라서 이 아이의 도함수인 이계도 함수는 이렇게 생겼었다. 얘가 y는 f의 2'의 x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봐봐. 지금 이 아이를 계속 위로 쭉 올려보면 여기 딱 변곡점이 발생을 하거든요. 변곡점은 뭐냐면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딱 변하는 지점이야. 시작 지점. 여기까지는 위로 볼록이었는데 이 변곡점을 기준으로 이제 갑자기 아래로 볼록으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이까지에 대해. 자, 그럼 우리가 얘는 지금 위로 볼록한 상태거든요. 위로 볼록한 애는 증가하다 감소하니까 지금 도함수가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었잖아. 그리고 이제 이계도 함수를 보니까 이 변곡점을 기준으로 이계도 함수가 항상 뭐야? 여기서는 음수지. 또 이계도 함수가 음수인 구간에서는 원함수로 올라가 봐봐. 어떻게 돼 있어? 얘를 기준으로 왼쪽에선 전부 다 위로 볼록이잖아. 그 다음에 이계도 함수가 양수인 구간을 위로 올라가 보면 얘를 기준으로 오른쪽인 애들은 전부 다 아래로 볼록이잖아. 그래서 이제 이계도 함수가 양수인 구간에서는 아래로 볼록이고요, 이계도 함수가 음수인 구간에서는 위로 볼록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까지에 대해. 자, 이건 선생님이 다항함수에 접목을 시킨 거고, 사실 모든 초월함수가 다항함수는 아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자, 아래로 볼록인 애는, 자, 봐봐봐, 아래로 볼록인 애는 도함수가 이런 식으로 생긴 거고, 그럼 이 도함수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어차피 우리가 이 이계도 함수는 도함수의 도함수잖아. 그럼 얘가 지금 양수라는 얘기는 이 아이의 원함수인 도함수가 3번 미분한 함수가 뭐하고 있다는 얘기야?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잖아. 자, 얘가 양수인 구간에서는 이 함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 원래 함수의 도함수가 증가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이봐봐, 얘는 여기를 기준으로 x가 오른쪽으로 가면 기울기가 뭐해? 계속 올라가면서 증가하잖아요. 기울기가 이만큼 기울어졌다가 요만큼 기울어졌다, 요만큼 기울었다, 요만큼 기울어졌다가 기울기가 증가하잖아. 기울기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이 원함수에 대한 도함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라고요. 증가하고 있잖아. 이해돼? 그 다음에 아래로 볼록, 아니 위로 볼록한 애들은요, 얘는 기울기가 이만큼 돼있다, 기울기가 점점 기울기가 작아지기 시작하지. 그럼 기울기가 작아진다는 얘기는 이 원래 함수의 도함수가 뭐하고 있다는 얘기야?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야. 기울기가 점점 작아지니까 이 원함수의 도함수가 기울기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 거라고. 여기까지 해야 돼? 자, 그래서 지금 모든 다항함수가 아니라도 이제 오목과 볼록을 판단할 때는 이 원래 있는 함수의 기울기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니까
기울기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이게 지금 기울기를 나타내는 도함수인데 얘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이 아이의 도함수는 양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알겠지? 자, 이유는 이해했으면 그냥 이제 외워봅시다. 이게 도함수가 양수인 부분에서 뭐 한다고? 아래로 블록이야. 이게 도함수가 양수인 부분에서는 아래로 블록이고 이게 도함수가 음수면 뭐가 된다고요? 위로 블록이 됩니다. 자, 그럼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려면 무조건 뭐를 지나야 돼? 0을 한번 지나야 되지. 음수에서 양수로 바뀔 때도 무조건 0을 지나야지 음수에서 양수로 바뀔 거 아니야. 그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는 이 구간에서 이게 도함수가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는 요놈 여기에서 원함수는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니까 얘가 위볼에서 아볼로 바뀌기 때문에 여기서 무슨 점이 발생한다? 변곡점이 발생을 한다. 이해돼요? 그 다음에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는 구간에서는 결국 아래로 블록에서 위로 블록으로 바뀌기 때문에 변곡점이 발생을 한다. 그럼 이게 도함수의 변화가 일어나는 부분에서 변곡점이 발생을 한다. 자, 근데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좀 더 얘기할게요. 변곡점에서 얘기할게요. 자, 어쨌든 우리는 이게 도함수가 양수인 구간은 아볼, 이게 도함수가 음수인 구간은 위볼이라는 거 먼저 외우시고 자, 얘의 오목과 볼록을 조사하세요. 자, 일단 f'x 도함수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그 다음에 이게 도함수는 6x 마이너스 6 자, 이게 도함수를 그리면 최고 차의 개수가 1인 양수니까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이게 도함수인거야. 얘가 x절편이 얼마? 1이잖아. 그럼 여기에서 음수고 여기에서 양수라는 얘기는 1보다 왼쪽에서는 이게 도함수가 음수니까 위로 볼록하고요. 1보다 오른쪽에서는 이게 다음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 위볼과 아볼을 얘기할 때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1까지 해서 여기 열린 구간으로 적습니다. 왜냐면 이 구간에서 위볼이고 아볼로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변곡점에서는 위로 볼록도 아니고 아래로 볼록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열린 구간으로 적습니다. 여기에서는 위볼이고요. 그 다음에 1에서 무한대까지는 아래로 볼록입니다. 이렇게 조사하면 됩니다. 증감표로 막 적혀있거든. 그냥 이렇게 적어봅니다. 자, 이제 변곡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위로 블록에서 아래로 블록으로 바뀌는 구간, 아래로 블록에서 위로 블록으로 바뀌는 구간을 변곡점이라고 하고요. 자, 변곡점은 이제 고난도 문제에서 변곡점에서 발생하는 변곡 접선이 아주 중요하게 나오는데 아직 그까지 다루고 있진 않고 어쨌든 이 변곡점에서 나중에 접선이 발생을 하는데 얘가 아주 중요하게 나중에 많은 문제에서 다루기 시작을 할 거다. 변곡점에서 어쨌든 접선이 하나 끄어지는데 걔보다 밑에 있는 애는 위로 블록이고 옆에 걔보다 위에 있는 애는 아래로 블록이다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아직까지는 안 들어갈게요. 어쨌든 변곡점이 발생을 하고 변곡점은 위로 블록에서 아래로 블록으로 그 블록이 바뀌는 구간을 우리가 변곡점이라고 한다.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변곡점이 발생한다는 거는 이게 도함수의 부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그래야지 아래로 블록에서 위로 블록으로 바뀌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 얘기하고 있고 자, 이게도함수는 이게도함수가 A라는 나이에서 0이고 X는 A의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어야지만 변곡점이다. 자, 이거 어떤 걸 생각하면 되냐면 일단은 나중에 문제를 풀면서 나올 건데 우리가 위로 블록에서 아래로 블록으로 바뀐다는 거는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 여기 또는 뭐 위로 블록에서 아래로 블록으로 바뀐다는 건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 자, 얘가 fx 함수거든 얘들아. fx 함수거든. 자, 우리가 얘가 아래로 블록에서 위볼로 바뀌었다는 건 여기에서 극대극소가 발생할 수 있나 없나? 절대로 없죠. 봐봐, 아래로 블록에서 위로 블록으로 바뀌니까 여기에서는 극대가 발생할 수 없거든. 극소도 발생할 수 없잖아. 계속 증가해야 되는 상황이잖아. 아래로 블록에서 위로 블록으로 다 바뀌어야 되니까. 얘는 위로 블록에서 아래로 블록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감소하는 상태여야지 극대나 극소가 발생할 수 없어요. 이까지 얘네. 자, 어쨌든 변곡점에서는 극대극소가 발생할 수 없다. 그 말은 변곡점에서는 도함수가 능형이 되면 안 된다. 도함수가 능형이 되다 극대랑 극소가 발생하는 어떤 지점의 후보가 되는 거잖아. 근데 어쨌든 그 변곡점에서는 도함수가 능형이 될 수 없다. 그런데 이 변곡점에서 이게 도함수는 무조건 뭐가 돼야 된다고요? 0이 돼야 된다고 했었어. 자, 이 말을 왜 하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y는 x4승이라는 걸 해볼게요. 그럼 얘는 아래로 볼록하고 극소값이 발생을 하잖아. 근데 얘는 변곡이 있어 없어?
없죠? 아벌에서 위보를 바뀌는 변곡점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얘의 도함수를 그려보면 얘는 y 도함수는 f'i 4x의 세제곱이잖아. 너 이거 그릴 수 있잖아. 이렇게 생긴 애지. 맞지? 그럼 도함수가 0이 되는 이 지점, f'의 a가 0이 되는 지점, 도함수가 0이 되는 지점에서 뭐 급소가 발생한 건 알겠지. 이까지는 이해돼요? 자, 이 계단수 그려볼게. 얘 이 계단수 그려보면 2'은 얘는 12x의 제곱이잖아. 자, 얘 그려봅시다. 이 계단수가 이렇게 생긴 거야. 여기에서 얘를 그냥 x는 a라고 할게요. 0이지만 지금 f의 2'의 a가 0이 되기는 했어. 여기에서 0이 되기는 했지만 여기서 변곡이 발생했나? 안 했다는 얘기야. 얘가 변곡이 발생하려면 x는 a에서 0이 됐는데 걔의 도함수를 확인했을 때 그때 0이 되면 안 된다고. 무슨 말인지 얘들아. 왜냐면 이런 애가 변곡점인데 얘는 지금 도함수 적선의 줄기 양수야. 양수잖아. 그래서 결국 변곡점이 되려면 이게 도함수가 0이 되는데 그 지점에서는 도함수가 0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럼 우리가 변곡점을 찾는다는 거는 이게 도함수가 0이 되는데 도함수마저도 0이 된 애는 변곡점이 아니라는 얘기야. 알겠죠? 얘가 0이고 얘는 0이 아니어야지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지? 왜냐면 이놈 한번 쳐다봐봐봐. 얘는 지금 0이 되긴 했지만 구호변화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 안 일어났잖아. 근데 얘는 지금 방함수기 때문에 너희가 이계도함수를 그릴 수 있지만 초월함수에서 이계도함수를 그릴 수 없거든요. 그리기 너무 어려워. 그럼 얘를 그려서 구호변화를 확인하기는 힘들단 말이야. 그럴 때는 아, 이계도함수가 0인데 만약 위에서 봤는데 걔가 그 구간에서 도함수까지 0이 됐어. 그럼 변곡점이 아니라는 얘기야. 알겠지? 이해되기까지? 자, 그래서 변곡점을 자꾸 이제 찾아봅시다. 자, 일단 f'x는 자, 얘 미분하면요. 2에 마이너스 x 요 그대로 적으시고 위에도 한번 미분한 거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따라가야 되지. 자, 그러면 일단 도함수가 0인 거 얘 곱하기 얘가 0이니까 이놈이 0이에요. 얘는 어차피 0이 발생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x는 0에서 극, 빼가 극소가. 자, 이거는 어차피 구호변화에 아무런 영향 안 미칩니다. 그냥 양수니까. 마이너스 2x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최고 차이계수 음수니까 아래로 내려가는 애잖아. 얘가 x는 0이죠. 양수에서 음수가 됐으니까 극대라는 거 알잖아요. x는 0에서 극대가 발생합니다. 극대가 발생하고 x에다 0 집어넣으면 극대 값은 얼마? 1인 건 알아. 이렇게 해도 되고, 자, f의 2'의 x를 볼게요. 얘는 정리하면 마이너스 2x에 2에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 감에 냅두시고 미분하고 그대로 적고 그대로 적고 얘 미분하면 마이너스 2x에 2에 마이너스 x 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 여기까지 해야 돼. 그럼 얘는 마이너스 2에 2에 마이너스 x 제곱을 앞으로 빼면요 x 마이너스 뭐라 얘를 뺀 거다. 얘는 남은 게 1만 남은 거고 여기 남은 게 마이너스 2x 제곱 이렇게 남았잖아요.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럼 마이너스에 이 안에다 줘버릴게. 마이너스 줘. 줄까? 이렇게 적어놓자. 이렇게 적어놓을게요. 자, 그러면 얘는 어차피 구호변에 영향을 안 미치는 거고 일단 요 놈이 뭐이네? 0이네를 찾겠다는 얘기잖아. 여기까지 돼. 그럼 얘가 0이네를 찾겠다는 얘기니까 자, 얘가 0이네를 찾으면 이놈이 어차피 0인 거니까 x의 제곱이 얼마? 2분의 1이라서 x는 얼마? 풀마 2분의 루트 2에서 0이 되는 거죠. 그럼 지금 얘가 0인데 이 구간에서 이놈 도함수가 0이 됐나 안 됐나? 어디 갔나 도함수? 얘는 어차피 x는 0에서만 0이 됐었잖아. 그럼 여기에서만 변곡점이 발생을 한다는 얘기야. 이해돼? 그럼 변곡점을 자꾸 찾으라고 했으니까 2분의 루트 2, 얼마?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얼마? 이렇게 찾으면 된다는 얘기죠. 2분의 루트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루트 2분의 1 될 거고 얘도 마찬가지 루트 2분의 1이 될 겁니다. 왜? 자, 이게 무슨 함수지? 구함수가 기함수가 구함수죠. x의 제곱이니까 자, 나중에 또 이거 오늘 이 그래프 그리는 거에서 많이 쓸 거니까 한번 하자. 자, fx가 2의 마이너스 x 제곱입니다. 우함수 기함수 확인할 때는 f의 마이너스 x를 계산했는데 걔랑 fs가 똑같으면 우함수야 기함수야? 슬라이 우함수야 기함수야? 우함수죠.
F의 마이너스 X를 계산했는데 마이너스 FX랑 똑같은 함수야, 비함수야? 비함수잖아. F의 마이너스 X는 X자리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어차피 똑같지? 얘랑 얘가 똑같으니까 무함수란 말이야. 무함수란 얘기는 Y축 대칭이니까 요 놈이 1을 지나면 계산할 필요도 없이 음수일 때도 똑같은 Y값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해야 돼. 자, 그러면 자, 일단 0콤마에 자, 그냥 변곡점 좌표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원래는 답이 얘인데요. 그래프도 한번 그려보면 일단 대충 예상을 해보자. 무슨 함수라고? 우함수라는 거 우리가 찾았어. 우함수는 Y축 대칭이라는 것도 찾았단 말이야. 극대가 0,1이니까 0,1에서 극대가 발생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생겨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2분의 루트 2, 얘도 어차피 양수거든요. 2분의 루트 여기 콤마 여기 뭐 루트 2분의 1에서 여기 어딘가에서 변곡이 발생해야 되는 거야. 그럼 생각해봐봐. 여기 위골에서 변곡이 발생해야 되니까 여기서 갑자기 아볼로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고 이 뒤에는 아직 모르겠다. 맞지? 이거 조금 이따 하시고 이런 식으로 여기서 위골로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갑자기 아볼로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그리고 우함수니까 대칭이니까 이거 같은 지점에서 이런 식으로 생긴 거는 이제 대충은 알겠다고 이렇게 된 거야. 알겠지? 자, 일단 이나는 지금은 변곡점의 좌표 찾은 것까지만 하시고 그래프에서 좀 더 자세히 할게요. 자, 다음 곡선의 오목과 블록을 조사하고 변곡점의 좌표를 구하라. 자, 그때 후손 찾으라고 안 했고 오목과 블록만 조사하라고 했으니까 자, 일단 해봅시다. 자, FY의 프라임은 주 하나 불러봐. 마이너스 6X의 2프라임은 자 그럼 얘가 이렇게 생겼고 얘가 1인 이게 얘도 함수잖아요. 그럼 이게 더 함수의 부호로 판단하면 됩니다. 1보다 왼쪽에서는 음수고 양수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1까지는 아볼이야 위볼이야? 그렇죠. 위볼이고요. 그 다음에 1에서 무한대까지는 이게 더 함수가 양수니까 무슨 볼이다? 아볼이다 이렇게 되면 된다고요. 그렇죠? 너희도 마찬가지 영채야 미분하자. EX 자 EX승 앞으로 빼면 1 플러스 X 이렇게 되죠. 자 두 번 미분하자. 슬아야
음수인 0에서 2분의 파이랑 2분의 파, 3파이에서 어디까지? 2파이까지는 이게 다 음수가 음수니까 위볼이고요. 그 다음에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3파이까지는 이게 다 음수가 양수니까 아볼입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예, 리듬 해봅시다. F 프라임 X는 서 하나. X 제곱. 그렇지. 그 다음에 한 번 더 미분해보자. F 프라임 X는 X 제곱 플러스 3의 4승 분의. 불러볼래? 봐봐, 분모 같은 경우에는 항상 뭐예요? 양수야, 맞지? 얘가 어차피 x제곱 플러스 3도 양수인 애인데 그 양수인 애를 사승했으니까 항상 양수인 애는 부호변에 아무런 영향을 안 미치고 있으니까 분자만 잘 쳐다봅시다. 자, 분자를 계산하기가 버거워서 앞으로 뺄게요. 2의 x제곱 플러스 3을 앞으로 뺄게. 그럼 여기서 2랑 x제곱 플러스 3 하나 뺐으니까 마이너스랑 얘 x제곱 플러스 3 하나 남은 거라서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 다음에 2 하나랑 x제곱 플러스 3 뺐으니까 남아있는 애가 얘랑 얘를 계산한 플러스 4x 이렇게 되는 거잖아. 여기까지 돼요. 어? 어디요? 어, 땡큐. 이렇게 되는 거잖아. 됐지?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분자 다 정리했더니 2의 x제곱 플러스 3, 이 3 앞으로 빼서 6 됐고요. x 마이너스 1에 x 플러스 1 이렇게 된 거야. 돼요? 자, 얘도 어차피 양수고 얘도 뭐 하네라고? 항상 양수이네요. 부호변화에 아무런 영향을 안 미칩니다. 양수니까. 그럼 얘만 잘 그리면 된다는 얘기야. 그럼 이렇게 돼서 이렇게 생긴 이차함수고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1이니까 이게 얘도 함수의 전체를 그린 건 아니지만 부호변화를 판단하는 데는 얘들밖에 안 그려 얘들만 그리면 된다고요. 얘가 양수, 음수, 양수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1까지랑 1에서 무한대까지는 이계도 함수가 양수니까 아볼이고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는 이계도 함수가 음수니까 위볼입니다.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고요. 자, 그 다음 변곡점을 이용한 위정계수의 결정. 자, fx의 변곡점의 좌표가 2,5로 간다. 자, 변곡점이 아무리 암만 변곡점이라도 지는 그냥 지나는 점이야. 맞지? 민규야. 2,5를 지났다는 거는 F의 얼마가 얼마다? 어? 그렇지, 5다. 그 다음에 X는 2에서 변곡점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F의 2'에 이거 얼마다? 0이다. 맞지? 2에서 변곡점이 된다는 얘기는 선생님이 2에다가 2번 미분해서 2 집어넣으면 0이 된댔어. 안 풀어도 되지, 이거는. 맞지? 얘 그냥 2 집어넣으면 뭐가 나옵니다라? FA는 5-4A 플러스 2B-1인데 그게 5이잖아. 자, 한번 미분하면 3X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AX 플러스 B고요. 두번 미분하면 6X 마이너스 2A고 여기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12 마이너스 2A인데 그게 0이 됐으니까 A가 얼마였다? 6이었다. A6 여기다 집어넣으면요. 마이너스 24가 그래서 마이너스 16이다. 그래서 2b 마이너스 1 넘어가서 21 되고요. 얘까지 넘어가면 22 되니까 b는 11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열리다 보실게요. 자, 얘는 쉬워서 확인체크 따로 안 넣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위보라고 문제였고, 자,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게 이제 접선의 방정식,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 미분법을 지나가고 나서 도함수의 활용에 넘어가면서 접선의 방정식, 자, 어쨌든 도함수가 F'의 2가 2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궁금할 때는 2에서의 기울기랑 지나는 점을 찾아야 되니까 F'의 2 찾고 F의 1을 찾아서 기울기랑 지나는 점을 중심으로 접선의 방정식을 작성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극대극소를 찾기 위해서 도함수가 0인 지점을 확인했고 도함수가 0이라서 늘 극대극소가 발생하는 건 아니야. 도함수의 부호 변화가 일어나는 데서 극대극소가 발생한다는 걸 알았고
극대가 발생하고 극소가 발생했으면, 야, 극대가 발생했다는 건 위골이 하나 있었다는 얘기잖아. 극소가 발생했다는 거는 아골이 하나 있었다는 얘기잖아. 근데 위골과 아골이 연결되어 있는 함수겠지. 당연히 우리 지금 위골 가능한 함수 얘기하고 있을 테니까. 그럼 위골에서 아골로 바뀌는 그 중간점에 가, 그 어딘가에 분명히 변곡점이 발생을 할 건데, 그 변곡점을 이제 찾는 걸 한 거야. 이계도 함수가 0인 부분을 찾았고, 그 도함수가 0이 아니어야 돼. 변곡점이 되려면 위골에서 아골로 바뀌니까 감소를 하든지, 아골에서 위골로 바뀌니까 증가를 하는 구간이라서 이 함수는 여기 x는 a에서 이계도 함수가 0이 되는 건 맞지만 a에서 도함수는 0이 되지 않는 걸 확인을 또 해야 되는 거였었다. 자, 이런 걸 했었어요. 얘를 한 궁극적인 목표는 최대 최소도 찾고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함이고, 자, 초월 합치의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는 다섯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자, 일단 책에 1번에서 6번까지 적혀 있긴 한데, 맞지? 어디 보면 194쪽. 자, 1번에서 6번까지 적혀 있긴 한데, 자, 우리는 지금 종이를 줄 테니까, 아니, 포스트잇을 줄 테니까 다시 정리할 거야. 여기 위에 그냥 텐 붙여서 다시 정리할 거다. 정, 절, 대, 극, 점을 확인합니다. 자, 이제 함수의 그래프 그리세요 하면 정, 절대, 극점, 정, 절대, 극점. 물론 외우기 어렵지 않잖아. 절대, 극점. 우리 극값을 맨날 얘기하고 있으니까 정, 절대, 극점을 다 확인해야 됩니다. 자, 이걸 다 확인해서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다. 자, 좀 지우게. 밑에가 공간이 넓어야 되는데. 자, 정, 절, 대, 극점. 자, 이 다섯 가지를 우리는 확인할 겁니다. 자, 정은요, 정의역이야. 물론 책에는 정의역과 치역이라고 적혀 있는데, 치역까지는 확인 안 합니다. 정의역은 일단 먼저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절은 절편. 자, 절편은 X절편, Y절편을 얘기하고요. 둘 다 뭐라는 건 아니야. 그냥 꼭 필요한 거, 눈에 잘 들어오는 거, Y절편이 대부분 많이 눈에 들어오는데 필요한 거 먼저 계산을 하라는 얘기야. 그 다음 얘는 얘도 중요하죠. 물론 얘도 중요하죠. 대칭성이야. 자, 대칭성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Y축 대칭인지 원점 대칭인지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 물론 우함수도 아니고 기함수도 아닐 때도 있겠죠. 어쨌든 대칭성이 있냐를 꼭 확인하라는 얘기고, 극은 당연히 극대극소를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점근선 아주 중요합니다. 점근선 아주 중요합니다. 대칭성도 중요하고요. 정의역도 중요합니다. 극값은 뭐 당연히 보여야 되는 거고, 그래프의 극대극소를 찾는 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 이제 얘들을 찾는 게 아주 중요하다. 자, 그럼 정의역은 어디서 보통 발생을 하냐면, 일단 다함수는 정의역이 없는 건 아니지. 그냥 모든 실수잖아. X의 제곱 어쩌고저쩌고 하면 그냥 모든 실수. X의 삼수 어쩌고저쩌고 무조건 모든 실수. 근데 어떤 함수? 로그 함수에서 많이 발생을 하죠. 로그 함수에서 진수 조건. 진수는 항상 뭐 해야 돼? 0보다 커야 돼. 그럼 항상 로그 함수가 나왔으면 진수 조건이 먼저니까 정의역이 진수가 0보다 크다를 먼저 정의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정의역이 그렇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ln x라는 애는 이 x가 0보다 커야 되니까 우리가 어차피 그래프가 x가 0보다 큰 1, 4분면과 4, 4분면만 그려질 거다. 그럼 2, 3, 4분면은 그릴 필요도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무리함수. 자, 무리함수는 근호안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뭐 루트 안에 어쩌고저쩌고 돼 있는 함수를 그리세요라고 하면, 이 근호안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그 진수 조건이, 뭐 그 근호안의 조건이 먼저 들어가서 정의역이 먼저 제한이 되는 거야. 그 안에 막 그려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유리함수. 유리함수는 절대로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분모가 0인 구간에서 그래프가 안 그려지겠지, 또는 정근선이 발생을 하겠지. 자, 이런 거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절편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X절편 또는 Y절편을 찾아보라는 얘기고, 그게 계산이 여의치 않을 때는 굳이 안 보여도 됩니다. 근데 어쨌든 확인을 해보자는 얘기고. 자, 대칭성 중요해요. 자, 대칭성은, 자, F의 뭐 셈 짝수 차면 우함수고요, 홀수 차면 비함수죠. 그래, 그렇지. 근데 그거는
다람수에서만 해당되는 거였고 우리가 지금 하는 건 초하람수니까 그렇게 확인하면 안 됩니다. 대칭성은 x의 마이너스 x랑 fx가 같은지 확인해야 돼. 얘는 무슨 함수? 무함수기함수. 무함수니까 얘는 무슨 대칭이다? y축 대칭이다. 자, 그 말은 얘가 성립되는 놈은 더 계산하기 쉬운 오른쪽만 그리세요. 그리고 그냥 대칭만 하세요. 접으세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f의 마이너스 x랑 마이너스 fx가 같으면 무슨 대칭이다? 원전 대칭이다. 원전 대칭이라는 얘기는 반드시 뭐를 지난다? 0,0을 반드시 지나야 된다. 그리고 얘도 만약에 0,0을 지나면서 내가 뭐 이쪽이 이렇게 생긴 걸 찾았어. 그럼 얘를 기준으로 원전 대칭이다. 이쪽을 그릴 필요 없이 그냥 따라 그리면 된다는 얘기야. 맞죠? 자, 그래서 대칭성을 확인하라는 얘기. 정, 절대, 극점에서 세 가지 있고요. 극값은 말 그대로 극대부수 찾으라는 얘기. 안 중요한 게 아니라 너무 당연히 찾아야 되니까 별표 안 친 거야. 자, 정규선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내가 말하는 중요하다는 얘기는 당연히 찾아야 되는 거고 너희가 지금 약간 어려워하는 것들, 찾지 못했던 것들, 놓치기 쉬운 것들을 별표를 친 거야. 자, 정근선은 총 세 가지 정근선, 얘도 세 가지였고 일단 세 가지만은 아닌데 보통 저런 게 나온다는 얘기야. 얘는 세로 정근선, 가로 정근선. 정근선은 가로 정근선이 있고요. 세로 정근선이 있고요. 사선 정근선이 있습니다. 자,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작은 얘기. 자, 가로 정근선은 예를 들어서 우리 지수 함수 y는 2의 x제곱 플러스 3. 자, 이런 애 그려볼게. 얘는 어차피 양수잖아. 지수 함수 3의 x제곱, 5의 x제곱, 얘는 2.718의 x제곱인 거니까 증가하는 함수인 거고, 얘를 그대로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들어 올렸으니까, 원래는 이렇게 생긴 게 y는 2의 x제곱인데, 얘를 y축으로 3만큼 들어 올렸으니까 정근선이 y는 얼마가 됐었어? 3이 됐었어. 그래서 이 함수가 이렇게 생겼던 거야. 기억나죠? 자, 그럼 얘는 정근선이 y는 3이거든요. 자, 정근선을 확인을 한다는 얘기는 가로 정근선을 찾겠다는 얘기는 결국 얘가 x가 양의 무한대로 갔을 때 얘는 정근선이랑 상관없이 어디로 가? 위로 계속 가고 있지만 x가 음의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3에 가까워지고 있잖아. 그래서 결국 음의 무한대나 양의 무한대가 어디로 가는지 찾아야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려보면 어떻게 되니? 얘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붙었으니까 y축 대칭이 돼야 되잖아.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된 거잖아. 맞죠? 그럼 얘는 x가 음의 무한대로 갈 땐 정근선이 아니야. 그냥 양의 무한대로 발산해. 근데 x가 양의 무한대로 갈 때 3에 점점 가까워지면서 가로 정근선 3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가로 정근선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fx를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야지 정근선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음의 무한대로 갈 때 fx도 확인하셔서 가로 정근선을 찾으세요. 알겠지? 자, 그러면 지금 얘는 이렇게 찾으면 되는데 선생님이 사선 정근선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정근선 3이 어떻게 나온 건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얘가 fx. 자, 지금 우리 파란색 함수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y는, 자, 리미트 x가 양의 무한대로 갔을 때 fx가 있는데 이게 fx잖아요. 우리는 이미 정근선이 얼마인 줄 알아? 3인 줄 알아, 맞지, 얘들아? 너희는 이미 이거 그래프로 3인 줄 알잖아. 아는 거는 토대로 사선 정근선 그냥 설명해 주겠다는 얘기야. 여기에다가 3을 뺄게요. 이게 뭔데 우리는? 정근선의 함수라는 걸 알거든. 우리는 이미 그래프를 그려서 아니까 아는 걸로 얘기하자고. 정근선이 y는 얼마야? 3이야. 맞지? 그 다음에 fx가 뭐였는데? 2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이었거든? 정근선이 우리가 3인 건 안단 말이야. 자, 원래 함수, 원함수에서 정근선 함수를 쌤이 뺀 거야. 맞아? 자, 원함수가 얘라고, 슬아야. 맞지? 우린 정근선이 3인 걸 알거든. 쌤이 원함수에서 정근선의 함수를 뺐어. 여기서 이거 빼볼래? 뭐가 되는 거지? 2의 마이너스 x제곱 되는 거잖아. 이 원함수에서 정근선 함수를 뺐다고 쌤이 지금 일부러. 그럼 얘만 된 거잖아.
자, 얘 무한대로 보내볼래? 얘 마이너스 무한대 어디로 가죠? 얘 마이너스 무한대 어디로 가는데? 얘 마이너스 무한대 원래 얘가 아니잖아. 얘 마이너스 무한대 원래 이렇게 생긴 애잖아. 어디로 가는데? 0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얘가 0으로 가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fx-gx가 0으로 간대. 그럼 얘는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지금 그리고 싶은 fx 함수야. 뺐을 때 0으로 가면 이게 무슨 함수라고? 점근선의 함수입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였어요? 지금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얘는 이렇게 되니까 y축으로 3만큼 올려서 그냥 점근선의 함수가 3인건데 뭘 굳이 거기에서 다시 3을 빼가지고 0을 만든 다음에 걔가 점근선의 함수예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건 지금 사선 점근선을 위해서 쌤이 너희가 잘 그리고 있는 걸 예를 든 거야. 자, 일단 점근선의 기준은 이겁니다. 무한대로 갔을 때 원함수에서 점근선의 함수를 빼서 0이 되면 걔가 점근선의 함수가 되는 거라는 걸 일단 잠깐 기억을 좀 해라. 자,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쌤이 다 가로 점근선을 설명을 하면서 잠깐 하나 보탠 거야. 자, 그 다음 세로 점근선. 너희가 잘 아는 세로 점근선. fx는 x-2분의 5 플러스 뭐 이런 것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얘는 x축, y축. 여기가 x는 2라는 세로 점근선이 발생을 하죠. 그 다음에 y는 3이라는 가로 점근선이 발생을 합니다. 맞지? 자, 그래서 일단 얘가 양수니까 이렇게 생긴 거 알잖아. 지금 쌤은 가로 점근선만 잠깐 얘기하고 싶은 거야. 자, 가로 점근선은 x는 어디서 발생했어? 2에서 발생을 했지. 근데 너희는 이 가로 점근선이 문제가 아니라 이 그래프를 그리는 게 너희의 궁극적인 목표인 거라고요. 그럼 정의역이 일단 2가, 얘는 2가, x는 2가 아니라는 걸 알잖아 이미. 정의역에서 2가 빠졌다는 얘기는 2에서 어쨌든 그래프가 안 그려지고 있다는 얘기야. 그런 여기에 정의역에서 빠지는 애가 발생하면 그 2를 기준으로 오른쪽, 얘 약간 오른쪽에서는 어떻게 생겼어? 지금 얘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지. 얘 약간 왼쪽에서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지. 그런 걸 알아야지 그 세로 점근선을 기준으로 오른쪽 왼쪽을 그릴 수 있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약간 이해돼요? 그러면 세로 점근선은 리미트 x가 a의 양에서 fx, 이에 오른쪽에서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고 있는 걸 확인해야 되는 거고. 선생님, 우리 그랬을 때 왜 이 짓해요? 이런 그래프 그리는 거 아니라고. 우리는 얘를 토대로 초월함수를 그릴 거라고. 그래서 이런 애를 확인해서 그려야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이를 기준으로 왼쪽에서 음의 무한대로 가는지 양의 무한대로 가는지 확인을 해야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고요. 자, 이게 세로 점근선입니다. 가로 점근선은 어쨌든 점근선을 그릴 때 양의 무한대에서 어떻게 가는지, 음의 무한대에서 어떻게 가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어쨌든 분모에서 정의역에서 빠지는 놈이 있으면 걔의 오른쪽에서랑 걔의 왼쪽에서 어디로 가는지 잘 확인을 하시라고. 자, 그 다음 얘도 아까 봅시다. 자, 쌤이 이게 fx 함수야.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x-2분의 5 플러스 4, 얘가 무슨 함수라고? fx 원함수입니다. 자, 여기다 뭘 빼면 는 0으로 간대요. 뭘 빼면 가지? 3 빼면 가죠. 3 빼면 얘 무한대분의 5가 되니까 0으로 가는 거 맞잖아. 그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fx 빼기 gx가 0으로 가면 얘가 원함수고 얘가 무슨 함수가 된다고? 점근선의 함수가 되는 거 있잖아 쌤이. y는 3. 아까 여기 점근선의 함수 y는 3 맞아 안 맞아? 맞다는 거 확인했죠. 자, 그래서 이걸 토대로 사선 점근선을 찾을 겁니다. 자, 사선 점근선이 시험에서 많이 나와야 되는데 뭐 모의고사에서 안 나오지만 내신에서 많이 나옵니다. 사선 점근선은 1차 10분의 2차 10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쌤 여기서만 나오나요? 아니, 우리 함수에서도 나오기는 나와. 나오긴 나오는데 여기서 많이 나온다는 얘기고, 여기에서 사선 점근선이 생깁니다. 근데 사선 점근선은, 자, 일단 필기할 때만 할게. 얘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fx-gx가 0이고, 얘가 우리가 말하는 무슨 함수? 원함수고요. 얘가 점근선의 함수가 될 거다. 자, 이 정도만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쌤이 그래프를 그리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줄게. 자, 또!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거야? 함수의 그래프, 초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정 절대 극점을 다 확인해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중에서 세세하게 안으로 들어갔을 때 뭘 확인해야 되는 것까지 했고요. 자, 또 하나. 얘가. 자, 지수 함수랑 다항 함수랑 로그 함수의 힘겨루기를 알고 있어야지 그래프를 더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지수 함수랑 다항 함수랑 로그 함수의 힘겨루기. 자, 우리는 이런 거 알잖아. 리미트 x가 뭐 안 들어갔을 때 x의 3승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2x 분의 2x의 제곱 플러스 3x. 자, 여기로 가요. 0으로 가죠? 밑에가 힘이 더 세니까, 얘는 그냥, 얘에 비해서는 얘는 그냥 아무런 힘이 없는 숫자 따위에밖에 안 지나는 거야. 그래서 밑에가 훨씬 힘이 커서 그냥 무한대분의 숫자 생각해서 0으로 간다고 쌤 생각하겠다. 얘가 2차고, 얘가 3차면 어떻게 되지? 무한대로 발산했지? 얘에 비해서 얘는 너무너무 작은 차수기 때문에, 얘가 결국 힘이 세서, 그냥, 분모는 그냥 숫자 3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게 무한, 분자가 무한대니까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했어. 그래서 다항 함수니까 차수 비교만한 거라고. 근데 이제는 여러 가지 함수들 다 섞여서 나오는 거잖아. 자, 우리 그냥 위치 2대로 생각할게요. 위치 2가 아니라도 마찬가지겠지. 3이든 5든 마찬가지일 거야. 자, 지수 함수 2의 x제곱, 다항 함수 x. 1차, 2차든 4차든 마찬가지예요. 얘랑 로그 함수 ln x 이렇게 생각할게요. 물론 로그 ax일 때도 마찬가지고 ax제곱일 때도 마찬가지라고요. 자, 누가 힘이 세겠어? 아니, 물론 무한대로 갈 때 얘기하는 거야. 마이너스 무한대로 마찬가지고. 아니지, 마이너스 무한대로 탈 수 있지. 누가 힘이 세겠어? 그렇죠. 자, 그럴 줄 알잖아 우리는. 자, y는 x 다항함수인 거야. 맞지? 그 다음에 y는 2x제곱 이거야. 그 다음에 로그 함수는 ln x 이거야. 쌤이 그때도 1차, 2차, 3차에서도 힘겨루기 할 때 그래프로 그려서 얘기해줬었거든. 1차 함수는 이렇게 가고, 2차 함수는 이렇게 가고, 3차 함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 훨씬 더 급격하게 올라가잖아. 그래서 3차가 2차보다 훨씬 무한대까지 올라가면 엄청난 차이를 준다고 얘기를 했었어. 얘는 봐봐. 고작 내가 이만큼 그렸는데 얘가 이만큼 올라가고 얘가 이만큼이 내려와 있거든요. 이걸 무한대까지 올라간다 생각해. 얘는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고, 얘는 이렇게 올라가고, 얘는 이렇게 내려간단 말이야. 내려가지 않지. 아주 천천히 증가한단 말이야. 이해돼? 그래서 결국 누가 힘이 세다? 이놈들이 이런 식으로 힘이 세다. 그럼 얘가 분모에 있고 얘가 분자에 있다 생각해봐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x분의 2x제곱. 누가 힘이 세? 얘가 훨씬 힘이 세다고. 그럼 얘는 그냥 단순한 숫자 1 이렇게 생각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그럼 2x제곱이 무한대로 발산하니까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2x제곱분의 x 이렇게 되면 분모가 훨씬 더 힘이 세고 얘는 그냥 숫자 따위에 불과하다고요. 그럼 무한대분의 상수는 어디로 가지? 0인 거잖아. 얘는 무한대고 얘는 0이라고. 어떤 식인지 알겠지? 그래서 힘겨루기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됐지? 자, 얘를 토대로 이제 그래프를 그릴 거고요. 자, 일단 필기를 합시다. 자, 적어서 붙이세요. 정 절대 극점, 정 절대 극점. 자, 그림으로 얘기하면서 정 절대 극점. 사무제, 문제야. 정 절대 극점. 안 돼.
민규 산 찍어라, 민규야. 민재 안 찍은 거 단톡에 좀 올려줘. 나온 거 맞아? 뭐? 예? 어, 알았다. 그거 안 찍을게. 자, 이제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볼 거예요. 자, 그래프 그리는데 뭐 처음에 뭔 소리지도 할 거고, 근데 나중에 몇 번 그리다 보면 아, 이런 거는 필요 없겠지, 안 그려도 되지, 이런 느낌이 약간 옵니다. 자, 근데 일단 처음에는 우리 정직하게 다 확인할게요. 자, 정절대극점. 자, 얘는 유리함수 형태니까 일단 분모가 절대로 0이 되면 안 돼. 그렇지? 근데 얘는 0이 되는 구간이 있나 없나? 없거든? x에 뭘 넣어도 어차피 x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은데 3을 더했기 때문에 분모가 항상 양수라서 안 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의역은 모든 실수야. 자, 그래서 다 그려야 되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절편 x에 0 넣으면 0분모 얼마를 지나? 1을 지나. 뭐 y에 0 넣으면 x가 얼마인지는 y는 0이 될 수도 없다. 맞지? 자, 얘는 어차피 y는 0이 되는 애가 분자가 0이 안 되기 때문에 y는 0이 되는 애가 없네. 그 말은 x절편은 발생을 안 할 거네. 뭐 이런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대칭성 f에 마이너스 x, x자리에 마이너스 x 넣어서 확인하시면 마이너스 x제곱은 어차피 x제곱 플러스 3분의 2니까 fx랑 똑같잖아. 무슨 함수? o함수다. 무슨 대칭? y축 대칭입니다. 그러면 나는 오른쪽만 그릴래, 그리고 그냥 대칭시킬래, 이런 느낌이 오시면 되고요. 자, 극값 좀 이따 확인할 거고, 자, 정근선 확인할게요. 정근선은 리미트, 어차피 아까도 선생님 얘기했지만 정의역에서 벗어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fx 어디로 가지? 무한대분의 3이니까 어디로 갈 거다? 0으로 갈 거다. 그럼 x가 계속 무한대로 갈 때 y값이 결국 0에 가까워진다는 얘기니까 정근선이 발생한 거야. 가로 정근선이. 자, x가 마이너스 무한대, 원래는 안 할 거지만 한번 할게. 마이너스 무한대 fx 넣으면 마이너스 무한대를 제곱해봤자 무한대, 양의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무한대분 3이라서 0이 되긴 할 건데, 왜 얘를 안 해도 되냐면 오른쪽만 확인하면 y축 대칭이니까 왼쪽이 자동으로 그려지니까 사실은 확인할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됐죠? 자, 그래서 얘는 어쨌든 무한대 오른쪽 끝으로 갈 때랑 왼쪽 끝으로 갈 때는 어떻게 되는지 예측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 자, 극값만 확인할게요. 자, 극값 안에는 안 적었구나. 극값 안에는 극값과 이제 반복점까지 포함이 됩니다. 근데 사실 반복점은 꼭 필요할 때만 쓰고 잘 안 구하지만 지금은 구할게. 나중에는 이제 사실 당연히 극대를 찾았고 극소를 찾았으면 이 어딘가에 반복점이 있다는 건 확인이 된단 말이야. 그럼 그래프는 그냥 쭉 이렇게 그릴 때 꼭 이 반복점 자꾸 찾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찾아야 되는 순간이 아니라면. 그런데 우리는 어쨌든 찾아봅시다. 지금은 자, 극값 내주대제 주어놔. 자, 극값을 찾으려면 보함수를 확인해야 되고요. f 프라임 x는 민재야 미분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극값만 찾을, 반복점을 안 찾을 거면, 극값만 찾을 거면 얘는 어차피 부호 변화를 결정 뭐라고? 아이고 땡큐 이렇게 되는 거지. 앞에 3이 있었었고 얘만 미분한 거라서. 자, 그래서 어쨌든 얘가 최고 차이에서 음수니까 이렇게 되는 놈이고, 요 놈이 0인 거잖아. 얘가 지금 f 프라임 x는 아니지만 f 프라임 x에서 부호 변화만 결정한 애를 그린 거야. 그럼 얘가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니까 0에서 극대가 극소가 0에서 극대라는 걸 확인했단 말이야.
그럼 극대 값이, 극대가 0,1을 0으로 계산해버립시다. 0, 얼마다? 1이다. 0,1에서 극대가 발생한다 이거예요. 근데 원래는 변곡점을 굳이 안 그려도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지만 변곡점을 찾을게요. F의 2'X는 자, 마이너스 6 앞으로 빼고 얘 앞으로 없다고 생각하시고 요 앞으로 뺐다고 생각하시고 자, 얘를 입문할게요. 자, 민성아. 분자만 좀 정리할게요. x제곱 플러스 3 앞으로 빼시면 여기서 하나 뺐으니까 하나 남았고 얘 뺐으니까 남아있는 마이너스 4x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겠지. 앞에 마이너스 6이 있었다. 자, 그래서 이런 계산하면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3인 거고 마이너스 3 앞으로 빼면 18에 x제곱 플러스 3에 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야. 또 얘가 양수, 얘도 양수, 분모도 뭔가에 다 쓰였으니까 양수. 얘만 결국 부호변에 영향을 미칠 거고요. 얘를 그리면 이렇게 생겨서 얘가 마이너스 얘가 1인 거잖아. 이까지 돼. 자, 이게 더함수의 부호변에 영향을 미친 애만 그린 거예요. 그럼 이게 더함수가 0이 되는 마이너스 1에서 변곡이 발생하고요. 1에서 변곡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게 더함수가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었으니까 얘가 양수면 무슨 블록이라고? 무슨 블록? 아래로 블록. 음수는 무슨 블록이라고? 위로 블록이라서 여기서 이런 변곡이 발생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1에서 음수에서 양수로 갔으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서 변곡이 발생을 한다는 얘기야. 이런 느낌만 오면 돼. 그냥 변곡점만 찾아놓을게. 자, 변곡점은 1, 아까 1에서 발생한 것 찾아서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얼마야? 4분의 3이야. 마이너스 1 집어넣어도 당연히 4분의 3일 거야. 왜? 보합수니까. 여기까지 됐어요. 자, 이런 것들 다 찾은 거야. 자, 이걸 토대로 이제 그려봅시다. 자, 여기 X축, 여기 Y축. 자, 일단 모든 실수 다 그릴 거고요. 절편이 0,1이었는데 그 0,1이 뭐였지? 그 대였어. 맞지? 그럼 0,1에서 극대가 발생한다는 얘기는 여기서 이렇게 위로 볼록하는 거 그냥 하나 그려놓으세요. 이렇게 되는 거야. 맞지? 그 다음에 Y축 대칭이니까 오른쪽만 그릴 거다 생각하시고 자, X가 0에, 양에 무한 들어갈 때 어디에 가까워진다고? 0에 가까워진다고. 그럼 결국 이런 정규선이 그려진다는 얘기잖아. 그리고 1,4분의 3에서 뭐가 발생했지? 변곡이 발생을 했다고요. 여기 어딘가에 1 있고, 여기 어딘가에 4분의 3이 있고, 여기에서 변곡점이 하나 생깁니다. 그 말은 이렇게 위로 블록으로 가다가 여기서 아래로 블록으로 바뀌면서 점점점점 X축에 다가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야. 이해돼? 그냥 그대로 반대로 그리는 거니까 이런 식이 돼야 되겠죠. 아까 얘가 변곡점 얘가 마이너스 1이었고요.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되지? 그래서 결국 점, 절대, 극점 다 확인하셔서 얘가 정근선도 확인했고 극대도 확인했고 변곡점까지 확인해서 그래프를 그린 겁니다. 자, 또 연습. 자, 얘도 유리함수의 형태인데 이거 2번 자, 얘가 아까 몇 차야 분모? 1차 자, 이게 제일 어려운 거라서 이거부터 할게요. 쟤부터는 뭐 방금 되게 쉬운 관계 그러고 갑자기 쟤까지 하면 헷갈릴까봐 자, 얘부터 할게요. 얘는 일단 점, 절대, 극점 자, 추하나 정, 정이요. X가? 어? 그렇지. 얘는 뭐든지 상관없고, 무리수환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정의역이 X는 1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 말은, 그래프가 그냥 1보다 오른쪽에서 0, 1 포함해서다. 1 포함해서기 때문에 정근선은 아니라는 느낌이 들잖아, 우리. 자, 또 기억을 떠올려보자. 루트 2x 마이너스 4 플러스 5. 자, 루트 x 마이너스 3 플러스 5. 그래프 기억나나? 꼭지점이 뭐였지?
3,5였죠. 3,5. 얘를 0으로 만들어준 x 각각 3,5였고, 얘가 플러스, 콤마, 플러스면 이렇게 생긴 무량수의 형태였었어. 맞지? 그래서 얘도 정의역이 3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3 포함해서 오른쪽만 그려져 있었어요. 자, 그래서 결국 x가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1에 어디 정지해 있고 오른쪽만 그려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절편. x 어차피 0은 못 넣습니다. 1보다 크거나 같은 데만 넣을 수 있잖아. 그럼 꼭 절편이라고 해서 x 절편, y 절편이 아니라 그냥 특이한 점 하나를 찾아놓자는 얘기야. 그럼 x에다 1 집어넣으면 1, 얼마를 지나? 1을 지나는 건 알 수 있잖아. 시작점 1,1이겠지.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 거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대칭성. f의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이렇게 되잖아. 얘랑 얘가 뭐 아예 뭐 부호가 얘랑 얘가 완전히 똑같지도 않고요. 여기에다가 앞에 마이너스 붙인 게 얘랑 똑같지도 않지. 그럼 얘는 대칭성이 없다는 얘기야. 맞지? 당연히 없겠죠. 1보다 오른쪽만 그려지는데 어떻게 대칭성이 있겠노? 원점 대칭일 리도 없고 y축 대칭일 리도 없겠죠. 자, 일단 그건 좀 이따 확인하시고, 자, 점근선도 자, 일단 점근선 있는 점지 모르겠는데 아직은 리미트 x가 양의 무한대로 갔을 때 해보자. 어차피 1보다 오른쪽만 그리니까 음의 무한대는 볼 필요가 없다고요. 자, 여기 x 양의 무한대로 가면 어디로 어떻게 되지? 무한대 빼기 무한대인데 얘는 1차고 얘는 2분의 1차이기 때문에 아무런 힘이 없어서 그냥 무한대로 발생할 거라는 얘기야. 맞지? 아, 그래서 어쨌든 오른쪽으로 가면 위로 계속 올라가는 그래프구나 이런 거 확인하시면 되고, 리미트 x가 1로 왔을 때 이런 거 할 필요 없다고요. 왜냐면 1 집어넣으면 어차피 1이니까 아까 우리 1일 때는 1,1이라는 걸 확인했단 말이야. 점근선 같은 게 아니라고. 자, 그럼 이렇게 해놓고 자, 이제 극값만 확인할게요. 자, 극값은 f 프라임 x 뭐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도함수의 부호 변화가 중요하니까 2 루트 x 마이너스 1분의 루트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어차피 얘는 어차피 1은 지금 1,1이라는 거 찾았고, 요 놈의 지금 얘는 어차피 1보다 큰 거 놈이 항상 양수잖아. 맞지? 응? 양수 아이가. 어차피 우린 정의역이 1보다 크거나 같다고요. 그럼 1 말고 나머지 애들 치고는 전부 다 양수잖아. 그럼 얘가 결국 부호변에 영향을 미칠 거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는 꼭지점이 뭐야? 1, 마이너스 1이죠. 1, 마이너스 여기다 찍고 이렇게 생긴 그래프잖아. 이해돼? x가 얼마일 때? 얘가 2일 때를 지내 지금 뭐 그린 거야? 도함수는 아니지만 도함수에서 부호 변화를 결정하는 그래프를 그린 거라고. 그럼 이를 기준으로 왼쪽에서 음수, 오른쪽에서 양수가 되니까 2에서 극대예요, 극소예요. 극소라는 거 확인할 수 있단 말이야. 이까지 인데 네. 자, 그러면 2, 여기다 2 집어넣어보자. 2, 2 집어넣으면 2, 1이잖아요. 2, 1이 뭐라고? 극소라고. 이런 거 찾았어. 됐어? 자, 변곡점도 찾아봅시다. 네, 자, f의 2 프라임 x는? 자, 얘는 어쩌? 답변하기에 적당한 말을 찾지 못했어요. 내 거 봐. 자, 얘는 일단 f의 2 프라임 x는 얘를 그대로 미분해볼게. 얘 미분하면 날라가고요. 그 다음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은 상수. 여기 표현한다. 특히 이럴 때 앞을 빼놓자. 그냥 마이너스 2분의 1은 상수니까. 그럼 우리는 루트 x분의 1분의 1만 남은 거고 얘만 그냥 뭐 합시다? 미분합시다. 됐죠? 민스, 아, 누구? 용채야. 얘 미분해. 제곱합시다. 마이너스 2루트 x 마이너스 1분의 1. 얘 미분하는 거잖아. 우리 fx분의 1 얘 미분하면 fx 제곱하시고 마이너스 f 프라임 x였잖아. 얘 미분해서 마이너스 붙이는 거였단 말이야.
예 미분에 여기가 논리였나? 어디가 논리였나? 얘가 얘 미분에서 마이너스 붙이는 거니까 이거 미분한테 이게 들어간 거야. 이해하세요? 됐어? 자 그래서 요놈은 얘랑 얘 곱하면 이거 얘 2랑 2분의 1 곱하면 되잖아. 네. 자 2분의 1 곱하기 2루트 x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고 마이너스 이렇게 된 거야. 여기까지 돼요. 아까 1분이었어. 그래도 곱할 수 있으니까 좋은 거네. 이렇게 좋은 거라고. 됐지? 그럼 이제는 플러스 플러스 되면서 2분의 1 앞을 뺍시다. 4분의 1 곱하기 루트 x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1분의 1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얘 1보다 큰 거 넣어봐. 봐. 얘 항상 뭐야? 양수잖아. 그럼 이게 더하면서 부호 변화가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안 일어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돼요. 그럼 변곡점이 있다 없다? 없다. 이해됐어? 자 그럼 그려봅시다. 이제 아까 어차피 1보다 오른쪽만 그리기로 했어. 여기 x2가 정규선 아니야. 1보다 오른쪽만 정의형이 돼 있는 거고 1코마 뭐를 지나? 1코마 1을 지나. 그리고 극소가 뭐였다? 2코마 1이었다. 뭐라고? 어디 또 뭐라고? 예? 아 얘가 아 땡큐 이렇게 돼 있었던 거네. 맞네. 어 땡큐. 그래서 얘가 여기 놈이 2 루트 x가 어 그래서 다 문제가 그림이 이상하구나. 이게 1이 되는 거라서 루트 x 마이너스 1이 2분의 1이니까 x 마이너스 1이 4분의 1이라서 x가 4분의 5네. 맞지? 땡큐. 자 아까 여기에 2를 빠뜨렸어. 그래서 이게 능형이 돼서 내가 여가 2가 아니었고 얘가 4분의 5였어요. 여기까지 했는데 그래서 4분의 5에서 극소가 발생을 합니다. 그럼 4분의 5 콤마 여기다 4분의 5 넣으면 4분의 5 마이너스 루트 4분의 5 넣으면 4분의 1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가 4분의 5 마이너스 2분의 1 즉 4분의 2니까 4분의 3이 됩니다. 어쩌지 그래프 이상하더라. 자 극소값 다시 확인한 거야. 계산만 잘못된 거야. 똑같아요 그래프는. 자 그래서 4분의 5 콤마 여기 4분의 5가 있을 거고 4분의 3이 그치로 내려와야죠. 1보다 더 밑에 4분의 3이 있는 거고 여기서 뭐가 된다고요? 극소가 발생을 한다고요. 그럼 아까 여기에서 극소가 발생하니까 변곡은 어차피 없었거든? 그럼 계속 이렇게 아래로 굴러가서 내려오다가 양의 무한대로 가면 어디로 간다고? 위로 발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내려오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야. 이해돼? 돼요? 자 그래서 결국 정의역 잘 확인하시고 그냥 절편 지나자 아무거나 하나 찾으시고 그냥 대칭성은 없는 거 확인했고요. 극소값 확인했고 변곡점 없는 거 확인했고 그다음 어차피 오른쪽 1보다 오른쪽만 그리는 거니까 양의 무한대에서 발산하고 있는 거 확인해서 그냥 그래프 그린 거야. 이런 게 그려져 있으면 이제 우리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면 얘가 뭐 0에서 5까지 최대값을 찾아라 최소값을 찾아라 이런 짓을 할 거거든. 0에서 5까지가 아니라 1에서 5까지. 그럼 여기가 1이고 여기 어딘가가 5니까 이 안에서 최소값은 어디서 발생했어? 아까 극소인 4분의 5에서 발생을 한 거고요. 제일 높은 값 어디서 발생해? 5에서 발생해서 최대 최소까지 다 찾을 수 있게 되는 거라고. 그쵸? 자, 그 다음 얘는 이제 조금 쉬운 거 그린 거고 아까 얘기했던 사선 정문선 1차분의 2차가 나오면요. 자, 또, 정절대 극점. 자, 확인할게. 정의역은 일단 뭐지? 그렇지. 분모는 절대로 0이 아니어야 되니까. 나머지는 지금 뭐 로그도 없고. 그 다음에 우리 함수 아니니까 x는 1이 아닌 모든 실수. 자 1을 제외하고 그려진다는 얘기니까 1 빼고 오른쪽 왼쪽이 다 그려지려면 1보다 약간 오른쪽에서랑 1보다 약간 왼쪽에서를 확인해야 될 거라고요. 그 다음에 절은 우리 절편 y절편 찾아보자. x에다 0을 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다. 0콤마 마이너스 2는 지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칭성 f의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분의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야. x자리에 마이너스 1 넣었더니
똑같지도 않고요. 여기에다 마이너스 줘서 마이너스 플러스 마마 마이너스 된 것도 아니니까 대칭성은 없어요. 이런 거 확인된 거라고. 됐지? 그 다음에 극값은 나중에 다시 당연히 확인해야 될 건데, 자, 점근성 볼게요. 자, 점근성을 찾아야 되는데 일단은 x가 양의 무한대로 갈 때 한번 볼까? fx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가는 거야, g. 무한대분의 무한대인데 위에 차수가 더 크니까. 그 다음에 x가 음의 무한대로 갈 때는 얘는 음의 무한대로 가고요. 얘는 음의 무한대를 제곱했으니까 무한대의 제곱이 되는 거잖아. 그럼 음의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어쨌든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방향은 결정합니다. 그럼 어디로 가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요. 이런 거 알 수 있단 말이야. 이까지 해야 돼. 그 다음에 자, 리미트 x가 아까 쌤 말했지만 1을 기준으로 1의 약간 오른쪽에서랑 1의 약간 왼쪽에서도 확인할 겁니다. 그 다음에 1의 약간 양에서랑 리미트 x가 1의 음에서를 확인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근데 이걸 확인하려니까 좀 버겁단 말이야. 1보다 약간 오른쪽에서 오른쪽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거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제 사선 점근선을 보는 건데, 자, 봐봐봐. 여기까지는 할 수 있거든. 근데 1의 약간 우극이랑 1의 자극을 찾기가 힘든 게 어떤 거야? 1차분의 2차인 거야. 위의 차수가 너무 큰 거야. 우리 유리함수에서 fs는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2 나오면 뭐하고 시작했지? 얘 차수 떨어뜨린 거 기억나나? 얘 x 플러스 1 플러스 1로 찢어서 이렇게 찢어서 1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하고 시작을 했잖아. 그래서 얘가 차수가 똑같으면 보기가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차수를 떨어뜨려고 상수항으로 바꾼 다음에 그래프를 그렸단 말이야. 마찬가지야. 분자의 차수가 크기 때문에 분자의 차수를 떨어뜨릴 건데요. 자, 제일 단순하게 모든 거에 다 적용이 되는 방법은 그냥 분자를 분모로 나눕니다. 자, 분자 나눠보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를 x 마이너스 1로 나누면 x제곱 마이너스 x 빼면 2x 플러스 2. 그 다음에 얘 나머지 얘보다 차수가 작아질 때까지 해야 되니까 플러스 2 하시고 2x 마이너스 2 하니까 빼면 4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나누는 건 항상 검산식. 이 나누어진 얘는 얘 곱하기 얘 더하기 거였던 거 기억나죠? 검산식. 그럼 얘는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플러스 2 플러스 4로 적을 수 있습니다. 얘 곱하기 얘 더하기 얘. 그럼 얘 대신에 이걸 적을 수 있다는 얘기야. 맞지? 자, 해보자. 분자가 fx가 x-1분의 분자가 얘였는데 얘 대신에 이렇게 적자 이거야. 검산식으로. 그럼 x-1에 x 플러스 2 플러스 4 이렇게 적을 수 있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돼요. 자, 그럼 얘를 이렇게 찢어도 괜찮지? 그럼 찢었더니 이렇게 칭칭 약분이 되잖아. 그래서 fx가 뭐가 됐다? x 플러스 2. 얘는 약분이 안 되니까 플러스 x 마이너스 1분의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까지? 그래서 차수를 떨어뜨린 겁니다. 여기까지 되나? 얘는 무조건 해야 된다.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클 때 무조건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얘돼요. 물론 같을 때도 해서 떨어뜨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됐단 말이야. 자, 그럼 내가 지금 뭘 하려고 한 거냐면, 자, 리미트 x가 1의 양으로 갔을 때 여기다 집어넣어보자. fx는 야, 1의 양으로 가면 얘 어차피 1의 양으로 가봤자니 어차피 얼만데? 3의 양이잖아 그냥. 맞지? 아니 왜 극한은 다 찢을 수 있으니까 여기다 1 넣고 여기다 2 넣으면 어차피 3인 거잖아. 얘 한번 볼까요? 얘? 자, 얘를 그냥 그려볼게. 얘 x가 1이었고 요렇게 진행했어. 맞지? 그럼 x가 1의 양에서는 어디로 가는데? 양의 무한대로 가잖아. 그럼 얘는 3으로 가고 얘는 양의 무한대로 가니까 양의 무한대로 가면 3은 어차피 얼만데? 양의 무한대인 거야. 맞지? 그래서 얘는 그냥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걸 찾은 거고요. 그 다음에 1의 음으로 갈 때 fx도 마찬가지야. 여기다 1의 음 넣어봤자 3의 음인 거잖아. 계산하면. 근데 이 그래프 1의 음에서 어디로 가는데?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잖아요. 맞아? 그럼 얘가 음의 무한대가 된 거야. 여기에다가는 1 집어넣어봤자 1인 거고. 그럼 3 마이너스 음의 무한대는 음의 무한대가 꼴랑 3 더해봤자 당연히 음의 무한대일 거 아니야. 그럼 얘가 음의 무한대로 가는 걸 확인했다고요. 여기까지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점근선이 중요한 거야. 그리고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는 1차분의 2차인 사선 정근선이 발생을 하는데요. 자, 잘 봐. 얘를 이렇게 찢어서 접었을 때 요놈 얘가 뭐라고? 사선 정근선이 됩니다. 자, 외워버리세요. 근데 이유는 한번 내가 아까 설명을 하면 쌤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fx 그대로 적어냈어. 얘가 fx야. 여기 빼기 여기에 gx가 들어가야 돼. 얘가 사선 정근선의 함수였다고. 그게 능력이 되는 게 정근선의 함수라고 했잖아. 그럼 얘가 그대로 빠져줘야지. 얘랑 얘가 창창 사라지면서 무한대 집어넣으면 무한대보다 사니까 0으로 간단 말이야. 얘네. 그래서 얘가 사선 정근선, 얘가 정근선의 함수가 되는 거라고요. 알겠지? 이유는 이렇지만 너희가 외울 거는 아 이렇게 찢었을 때 이 앞에 있는 얘가 뭐다? 사선 정근선이 된다. 이런 이유에 의해서 원함수 빼기 정근선의 함수가 여기 돼야 되니까 이 원함수에서 얘를 빼줘야지 이 앞에 덩어리를 빼줘야지 여기 되기 때문에 얘가 정근선의 함수가 됩니다. 만 알고 있으시고 얘가 어쨌든 정근선의 함수입니다. 자 그러면 y는 x 플러스 2가 뭐가 된다고? 사선 정근선이 됩니다. 자 이거고 체크해놓고 여기까지 됐죠? 자 그래놓고 이제 우리는 그래프를 그립시다. 이건 줄게. 자 극값하기 나랬잖아. 극값하기 나자. 자 f 프라임 x는 누구 차리지? 슬아야 x-2가 제일 이렇게 이것이 쉽다. 이렇게 찢어놓은 이유는 정근선도 찾아야 되지만 미분하기도 훨씬 쉬워요. 자 이 미분해보자. 마이너스 어? 어 이렇게 되는 거지. 맞지? 자 그러면 얘는 어차피 자 확인하자. x-1의 제곱분에 통분해야죠. 확인되죠. 되죠? 그럼 x-1의 제곱분에 처음부터 x는 1을 정역에서 빼줬었어. 자 얘는 x-1의 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분자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얘는 어차피 1을 제외하고는 항상 양수이기 때문에 보변에 아무런 영향을 안 미치고요. 3, 1 마풀이니까 이렇게 생긴 게 도함수에서 보변에 영향을 미치는 놈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이게 3이니까 양수, 음수, 양수 이렇게 되는 거잖아. 여기까지 돼.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극대야 복수야? 극? 대. 3에서 극? 소. 자, 극대가. 극대가 마이너스 1. 극소가 3에서 발생을 합니다.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1 플러스 2가 되는 거라서 마이너스 1이 되고요. 그 다음 3 집어넣으면 2분의 9 플러스 3 플러스 2가 되는 거라서 10 자라서 3,7이 됩니다. 여기까지 되죠. 자, 극대 극소 찾았고. 전업이었지? 자, 얘 한 번 더 미분하자. 자, 병목점 찾읍시다. 굳이 찾을 필요는 없겠지만 찾아보자. F 프라임 X는 고경아. 제곱 쳤고. 자, 얘 마이너스가 그냥 앞에 있다고 생각, 없었다고 생각을 할게요. 어? 얘 미분한 거고, 이 마이너스가 뺀 거고, 이제 이건 미분. 마이너스? 아, 미안. 마이너스? 아니 마이너스 4는 상수였으니까 앞에 얘는 미분에서 날라간 거고 이 마이너스 3은 상수였으니까 앞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결국 x-1의 제곱분의 1만 미분하면 되니까 얘는 4승이 된 거고 마이너스에 얘 미분한 그냥 따라 적은 거야. 맞지? 자 그래서 힘들어. 8에 x-1 이렇게 된 겁니다. 됐나? x-1이 약분이 되면 약분이 되는 거 어차피 x는 1은 아니니까 x-1의 3승분의 8이 된 거야. 얘는 항상 양수고 얘도 항상 양수니까 보면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안 일어납니다. 얘도 함수가 0이 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변곡점이 있다 없다? 없다. 됐죠? 힘들어. 자 얘는 끝났고 자 그래서 이제 그래프 그립시다. 자 여기에 x축 여기에 y축 자 정근
보면서 아까 x는 1이 아닌 모든 실수가 발생을 했으니까 1의 오른쪽에서 양의 무한대 발산, 1의 왼쪽에서 음의 무한대 발산한 걸 찾았으니까 x는 1이 접는 선이고 누구보다 잘 안다고 맞지? 그럼 접는 선 x는 1. 그다음 아까 뭐 있다대? 4선 접는 선이 됐어. y는 x 플러스 2를 꺼보자. y는 x 플러스 2는 이렇게 생기겠죠. 자, 접는 선이니까 점선으로 해주세요. y는 x 플러스 2. 자, 얘가 아까 x1이었으니까 이 세로 접는 선과 4선 접는 선이 만나는 점을 찾아보면 1, 3입니다. 얘가 1, 3이다. 여기까지 돼요. 그 다음에 아까 극대를 찾았었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서 극대가 발생해야 됩니다. 여기 아까 얘가 마이너스였거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여기에서 극대가 발생해야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3, 7에서 극소가 발생해야 되는데 여기 어딘가에 3 있을 거고 3, 얘는 5니까 7은 여기 어딘가 있겠지. 여기에서 그 소가 발생합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아까 극대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극대 표시한 거고 3, 7에서 극소라고 했으니까 극소 표시만 한 거야. 근데 우리는 얘가 뭐라고 점근선이라는 걸 알고요. X가 양의 무한대로 가면 양의 무한대로 발사한다고. 이게 오른쪽으로 가면 계속 위로 올라가야 된다고. 근데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되고요. 이게 점근선이라고. 얘 점점 가깝게 양의 무한대로 올라가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 돼? 그러면 아까 이 4선 점근선이 이렇게 길게 그려져 있으면 얘가 극소는 극소인데 이런 식으로 가고 여기에 점점 가까워져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 되나?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서 여기에 점점 가까워지면서 계속 양의 무한대로 발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점근선 1이 있었는데 1보다 약간 오른쪽에서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데 얘가 점근선이니까 여기 점점 가까워지면서 위로 올라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기는 거죠. 됐어?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아까 1의 왼쪽에서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해야 되니까 점근선을 유지하면서 밑으로 계속 내려가면서 계속 점점 다가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왼쪽으로 갈 때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해야 되니까 얘가 계속 내려가는 건 맞는데 그냥 내려가면 안 되고 4선 점근선이니까 이 점근선에 다가가면서 계속 내려가야 된다고. 그럼 얘가 이렇게 꺼져 있으면 얘가 내려는 가는데 극대고 내려는 가는데 이렇게 점점 다가가면서 내려가야 되는 거라고. 이해돼요? 그래서 점근선이 두 개, 4선 점근선 하나, 세로 점근선 하나 발생하고 극대랑 극소랑 극대가 생기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알겠죠? 자, 용채야. 사진 찍어서 단톡에 좀 올려줄래? 아, 영상 올리는데 사진 왜 찍지? 영상은 뭐야?